많은 친구들은 지금 가수가 아닌 예능인으로 거의 알 겁니다. 그럴까요? 거의 다 그러죠, 요즘 친구들은. 저희가 데뷔할 때만 해도 우리 은지원 군의 솔로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장난이었죠. 네. 오랜만에 난 불러줘. 바로? 이거 화났어? 아니. 무려. 만취인 멜로디. 아, 이거 진짜 한번 들어야 돼. 야, 벌써부터 해서 좀 불러주라. 벌써부터요? 어. 제빠, 이거 우리도 알지. 귀에 젖고 싶어 내 눈물을 가리려 두 팔을 쫙 벌리고 내 고개를 쳐들어 적셔 내 몸을 굽혀 내 무릎을 땅을 쳐 내 주먹을 고백해 내 사랑을 날 버린 너의 이름을 외쳐 왜 그랬어. 어디까지? 아디오스 한번 불러줘. 아디오스. 꽈배기. 와 베이비 와이 Why, baby, why? Don't tell me lie. Whoa. Why, baby, why? 꽈배기 아니라고. 꽈배기 아니에요. 아, 왜 우리가 자꾸 오디션 평가자로 눈치를 보지? 눈치를 봐. 근데 너무 오랜만에 솔로를 했는데 이렇게 솔로를 내게 된 계기가? 회사를 또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그쪽 프로듀서 분들하고 이렇게 또 마음 맞는 친구들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이 바로 송민호라고. 민호가 이번에 좀 도움을 많이 줬다고 얘기 들었는데. 네, 걔가 또 요즘 트렌디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나는 요즘 그런 거 잘 몰라요. 못 쫓아가겠어 사실. 근데 민호가 갖고 있는 그 트렌디한 거를 조금 접목하면 굉장히 좋은 게 나오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그리고 그럼 그 민호한테 받았던 곡을 이번 기회에 좀 소개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불나방이라고. 불나방. 요즘 잘 안 쓰는 말이죠. 불나방. 그러니까 불나방은 잘 안 쓰는. 근데 솔직히 이번에 민호랑한테 곡을 받았는데 솔직히 곡을 받으면서도 나도 북훈이 형이 나한테 곡을 주지만 때로는 좀 서운할 때가 있어. 아, 내 왜요? 스타일이 아닌데 너무 본인 스타일로 가져온다거나. 민호가 딱 곡을 줬는데 야,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송민호 개인 앨범에서 실린 전혀 그런 느낌 1도 안 나. 그러면 전혀 민호한테 서운한 게 없었다. 1도? 하나는 없었어. 아, 이거 하나 해줘야 되는데 없는 얘기라도. 없는 얘기라도? 없는 얘기라도 한번 해볼까? 없는 얘기라도. 없는 얘기라는 거, 그러니까 편집하지 마. 없는 얘기라는 걸 같이 붙여줘야 돼. 그러니까. 없는 얘기라도 하나 해줘봐. 의외로 고집이 세. 아이고. 엄청 세. 그래. 완전 스타병 걸려서 그래. 스타병 걸렸다. 똥꼬집이야, 똥꼬집. 내가 지금 스타니까 내 말 아니야.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네가 얘기하는 거 그쪽에서 얘기해줘. 아니야. 여기서 봤으니까. 맞장구 치는 거야 그냥. 없는 얘기니까. 다 같이 없는 얘기 하자고. 어쨌든 그 솔로 은지원을 10년 만에 출격시킨 우리 1등 공신 솔로 은지원의 아버지 송보지를 직접 전화 연결을 해봤습니다. 바쁘니까. 바빠. 전화 받아주는 게 어디야. 자, 휴대폰 들어와. 휴대폰 줘. 아, 전화 연결을 해봤다면서 나보고 걸으라고? 그 번호를 몰라. 아, 야, 나보고 지금 해보라고? 아니, 잠깐만. 자, 자. 못 하세요, 네. 얘가 받을 수 있어요? 있어, 있어. 얘기 다 끝났어. 아, 그럼. 그런 거야? 한번 보자, 한번. 쭉. 민호야. 네. 자? 네. 아, 알았어, 자. 어? 아, 저 인터뷰. 자, 민호야. 여보세요? 여기 아이돌 룸이야. 반갑습니다. 그 아이돌 999 떨어지고 굉장히 지금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민호가. 아, 민호 떨어? 아, 민호 떨어졌어. 민호야, 떨어졌어? 떨어졌어, 민호. 아, 싱글만 나와서 한 게 아니야. 아니야, 민호에 떨어졌다니까. 왜 그랬어? 뭐에서 떨어졌어, 너? 뭐 있어? 거기서 뭐 자동차도 만들고 뭐 최선을 다했는데. 자동차? 그 뭐 사륜구동회 뭐 이렇게 했는데. 야, 눈곱 좀 떼봐. 아니, 민호가. 민호가 오디션 떨어지고 매 밤마다 퉁퉁 눈이 부어가지고 잠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 어제도 울다 잤습니다. 아, 많이 힘들구나. 내가 됐어야 했는데. 근데 어쨌건 뭐 네가 지원이 솔로 앨범에 참여를 했잖아. 송민호가 은지원을 키웠다. 은지원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너 별명 생겼더라 여기 오니까.
왜? 너 송보지래, 송보지. 송민호 아버지 줄임말, 송보지. 문지원에게는 송민호는 아버지다. 음악 아버지. 아, 그래도. 송보지! 아버지! 깼어. 잠, 이제 깼다, 깬 거야. 잠, 깬 거야. 깼어. 민호야, 여기서 뭘 잘하면 되냐? 999인지 뭔지 그 들어가려면. 지원이 형, 거기서는. 뭘 잘하면 안 돼요. 아, 그래? 예, 네, 거기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더라고요. 나 혼자 나왔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어떻게 해? 모르겠어요. 그게 이상해요. 에, 잠 다 깼네. 잠 깼네. 민호야. 네. 다 잠 다 깼니? 네, 얼추 깼어요. 아, 그럼 다시 자. 난 너무 끌어버린 거 아니야? 혹시나 지금 우리한테 대해서 아, 인사는 해야지. 아, 괜찮아, 괜찮아. 전화기까지 같이 넣는다. 근데 민호 말이 맞아요? 뭐가? 뭘 잘하면 안 된다는 게? 아, 민호가 아, 지금 떨어져서 그런 거야. 떨어져서 그래. 괜히 뺀내는 거야. 그럼. 민호 엄청 열심히 했어, 여기서. 응? 엄청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해놓고는 떨어지니까 지금 허탈해서 그러는 거야. 그럼. 솔직히 궁금해. 왜냐면 이 민호랑 지원이가 티격태격했지만 어쨌거나 서로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나온 거 아니야. 너무 궁금하다. 물어보자. 불러봐 한번 보자, 오케이? 아, 나 무대에서 하고 싶어. 아니, 여기 무대들이요. 야, 트와이스도 여기서 다 했어. 두 달 전에. 댄서들도 있고 막 이렇게. 아, 댄서들은 다 우리가 시즌을 해줘. 아, 무대에서 할래. 아니, 여기서 하는 거라니까. 뮤직비디오 틀어주세요, 그냥. 아니, 이거 어디서. 여기서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네 음원이 나오지. 그다음에 우리가 방송을 내보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 무대가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이거 딱 그 컴백식에 맞춰서 나가. 그럼. 이게 방송이 언젠데? 이미 컴백했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노래를 불러도 된다고. 자료하면 보시죠. 아니, 그 자료하면 아니고 아이돌룸에도 자료하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혼잔데? 할 수 있어. 혼잔데 왜? 이거 걔 바라보면서 걔 있잖아, 혼자도 아니고. 자, 가자, 불러봐. 야, 1대1로 뭐하니 지금?